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위에서 오신 인자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야곱의 집이 열두 지파가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믿고 하나님을 버릴 때 북방에서 아수르 심판이 온다고 호샤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밤에 읽을 때에 우리 발걸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예수님 도를 받는지 영의 미혹을 받는지 분별하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8장입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대일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8장의 내용은 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예언입니다. 열두 지파가 다 봤지만은 유다는 남겨놓고 먼저 열 지파부터 심판하고 그다음 유다도 심판해서 열두 지파가 430년 용의 새끼들에게 가서 고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죄는 무엇이냐? 용을 따라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담 가정이 용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패역이라서 영생이 없고 영멸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려고 아담을 지을 때에 그렇게 지었어요. 비실비실하게. 확실히 만들었다면 용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보고 좋다, 참 좋다, 그럴 때 있죠? 없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에 다 복실이면요, 자살하지. 자, 끌려. 좋다. 밥맛도 좋다. 응? 시장도 가니까 좋더라. 백화점은 더 좋더라. 그 사상으로 넘어간 거요. 백화점 가도 에이, 물건 더러워 보기 싫다면요.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계세요? 백화점 다 예쁘고, 포장도 예쁘고, 뭐 사탕도 예쁘고, 다 맛있는 것 같다지. 그 개똥 싸놓고 밥만 먹고 사겠습니까? 예? 백화점에 개똥 봤어요? 사실 그 개똥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이 대표인데 뱀을 아주 기쁘게 따라갔어요. 뱀은 거짓말 박사거든요. 그 속았다 이제 사기 당했다. 요즘도 사기꾼 많지요. 은행 사기 뭐 지금 사기꾼 판이에요 지금요. 사기 당해 봤지요. 그 사기 안 당해 뭐 사람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해 봐야 사람이요. 그래서 에스겔 사장에 분명히 연대가 나왔지요. 에스겔 대선지가 연대 날짜를 받았다니까요. 에브라임은 열지파 장자요, 장자. 그래, 390년 잡혀갈 것이고, 유다는, 주권자고지만은 40년 동안 바벨론 간다는 거요. 언제부터, 에스겔 때부터 40년 남았다. 그 70년인데 30년 어떻게 했다? 지나갔다. 그 합하면 70 맞죠? 근데 호시아가, 북쪽에 갑니다. 가서 뭐라 하면 1장에서, 넌내 아들 아니다. 넌내 백성 아니다. 넌 불쌍히 여겨 못 받는다. 잘라서. 그 실물 교훈으로 에스겔을 결혼시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마누라가 이름이 뭐요? 예? 공부 안 했구만, 그려. 성이 고시야. 이름이 메리야. 그럼 합하면 뭐요? 고메리지. 그, 아들, 딸, 몇 명 낳았어요? 세명 낳았지. 다못쓸 자식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게 사랑받아가지고, 사랑으로 보셨기 때문에 유다는 허물이 안 보여. 유다는 무조건 구원을 준다는 거요. 열둘 아들 중에서 야곱이가 유다.
그 유다는 주권자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그 유다의 사명이 오늘 우리 한국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 정치력으로 용이 막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 지금 전쟁입니다. 소련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게 이사 8장에 이사야 두째 아들 태어나서 아빠 전에 전쟁 났다 이 말이요. 그 임마누엘이가 뭐 하느냐. 그때 낙엽 폈다 이거. 그것이 순을 길러내는 이사야의 두째 아들이 세계 통일하는 유다 왕국 회복입니다. 이거 인간이 알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안 봤는데 전쟁 왔다 그러고 말씀 각하면 죽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끌고 가야 되지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럼 12장 1절에요.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맛을 먹어야 되는데 바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먹었다.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하고 우리 기독교가 악수를 했다. 계약을 맺었다.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기름은 열매거든요. 열매자만 기름 나와요. 뭐 참깨나 뜰깨나 뭐 모든 식물은 기름이 납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데 마귀한테 보냈다. 그게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이지 이 땅이 아닌데 예? 알게 모르게 이 땅에 자꾸 꿈을 꾼다, 헛꿈을 꾼다. 이 땅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 기름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대표가 유다니까 하나님이 다투어요. 야단쳐요.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공입니다. 하나님 공의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요. 이사야 30장 18절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 공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먹으면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무슨 죄로 심판 오느냐 할 때 십계명을 버렸어요. 십계명. 계명을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갑니다. 바보죠? 자, 독수리처럼 온다. 그 계시록 8장 13절에 자, 심판의 나팔이 네 개가 불었는데 지금 세상이 모릅니다. 러시아를 중심해서 공산주의가 아시아 대륙을 다 먹어도 우리는 알려줘서 알았지 세계교회는 계시록 8장 붉은 말 모릅니다. 공산당 뭔지 모르죠. 예? 그렇게 걱정하고 손잡고 춤추고 있다고요. 저것이 독수리인데 예? 죽적이 잡으러 오는데 그럼 애굽도 독수리예요. 에스겔 17장 보면요. 독수리 두 마리요. 남북에 딱 버텨있어. 트럼프가 뭐요? 독수리요. 무슨 방 독수리? 남방 독수리. 그 후티는 뭐요? 북방 독수리. 시진핑은 뭐요? 부지깽이. 독수리 아니요. 부지깽이요. 김정은이도 부지깽이. 유다는 독수리. 그 독수리 세 마리 중에 유다가 최고요.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이겼다. 네가 이겼다. 유다 네가 이겼다. 응? 그러면 누구 집이 오느냐?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온대요. 여호와의 집 어디냐? 대한민국. 소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모르면 가서 좀 믿어야 되는데 용이 못 믿겨요. 사명이 없으면 못 믿어. 성경은 똑같은 책이지만은 어떤 사람 보배가 되고 어떤 분은 저주가 돼요. 네? 그 보배를 가지면요. 뭐 부러울 것이 없어 최고야. 예? 보배를 가지면요 학계의장 같이요 망국 보배가 오면요 이 땅이 다 그 사람 거야. 그 보배가 없으면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뭐 가지고 싶고 자꾸 부족이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 보배가 있으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네, 보배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보배 맞습니까? 그 2절 보세요. 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응? 자, 우상숭배하고 사마리아가 우상숭배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거짓말이요. 성경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 돼, 체험이 돼. 예수가 그림의 떡이 아니고 내 속에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요. 그 이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버립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너는 나를 알아도 나는 널 모르겠다는 거야. 이상하죠? 너는 날 알지? 나는 널 몰라. 예? 자, 마태복음 봅시다, 좀. 7장에요. 이 말씀을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요.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자기인데 몰라요. 여기 사람이 자기야요. 21절에요. 자, 마태 7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나가 예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주여 해도 천국 갈 사람, 못갈 사람. 여러분, 자신 있죠? 지옥 가? 물으면 대답하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지. 예. 진짜 주여지, 가짜 아니거든. 애들은 엄마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엄마 마시고 가짜 지금 뭐 쳐달라고 가져달라 그랬지. 엄마가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구하면 불러. 내가 필요하면 불러. 오늘 성도들도 필요하면 교회 오고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죠. 마음에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왜요? 선악과가 벌써 들어앉아 있어. 폐역이 신경질이. 응? 신경질이 속에 있어서 자기한테 안 맞으면요. 그럼 가는 거요. 오늘도 살아오자 하다가 자기 마음 안 맞으면 가서 소리 빠치르고 그 사람 성이 임신할게. 내가 그랬지 임신할 줄 좋지 못하다고. 교회 찾아서는 설교 듣고 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신경질로 갔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초보기 때문에요. 잘 다뤄야 돼요. 당신 뭘 원하느냐 하면 자꾸 좋게 말해야지. 탁 찌르면요. 가버려. 그것도 해봐야 돼. 전도도 많이 해봐야 그 술법이 늘어요. 내 말만 하면 안 돼. 저쪽이 말하는 걸 알아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있지. 자기 말 반대 하면요. 잘해서 간다고. 가버릴 거예요. 그 선악과 질이 그래요. 그럼 오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해요. 나요 해요. 나요 안 하지? 주의했지? 근데 주님은 안 된대. 주의해도 안 된대. 어떻게 안 되는데? 봅시다.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목적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뭐 주기도문이죠? 예? 마태 6장 9절에 주기도문이 아버지 뜻이요. 이미 하늘이 다 작정되었어요. 뜻이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아무리 발광해도 그 뜻을 못 건쳐요. 그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정해졌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못 받아요.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구원 받을 사람은 가만 누워 있어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집에 축복권이 왔는데, 에서는 아무리 발광해도 복을 못 받아 안택했어. 야곱은 뭐 온갖 죄를 지어도 화난 야곱 하나님이야. 그게 선택권이에요. 그 야곱의 총독이 다윗, 스룹바벨, 응? 나의 집의 역사가 성경 내용입니다. 그 용과 싸우다가 박살나도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살려낸다. 그 말이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맞아요. 예수님 명함 가지고 막 쫓아내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 자기 것이 아니야. 그렇죠? 요즘 뭐, 은사 시대 은혜 베푼 사람들이 주님 이름으로 역사하잖아요. 자기가 자꾸 나와, 거기 섞여. 야, 내가 좀 대단하다. 어떤 목사, 어떤 권사가 뭐, 병 막고 죽었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 야, 다시 갔다 오라고 와서 회개하고 갔대, 또 천국 갔대.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니에요. 주님이 했지,
우리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인데, 주여, 우리가 건능을 했지요? 그럼 예수님, 그 건능이 누구인데? 네 거냐? 네 거야? 내 거지? 그거란 말이요. 내 건능으로 네가 했는데 네가 왜 나서냐, 이 말이요. 그러니 종이 가짜 종이요.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영광 누리려고. 응? 예수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후기행을 누린다. 그 가짜요. 그렇게 보면 오늘 부자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예수 이름 없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이름인데. 교회를 부흥시켰다. 응? 교인을 많이 모았다. 건축물을 크게 지었다. 그 누구 이름을 했느냐? 예수가 그걸 명해서요. 예수는 방이 몇 칸이요? 한 칸도 없는데. 종놈들은 방이 수백 칸이 된다. 그 안 맞다.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인데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대접도 받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인간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귀신은 예수 앞에만 쫓겨나지, 인간들은 귀신 친구요. 응? 그러면, 이런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나, 못 가나,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무시했다, 지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했지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그 인간은 안고 다녀, 빠져나와야 돼. 너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답이요. 그럼, 예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네가 했어? 네, 내가 했는데요.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한마디로. 알았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능으로 귀신도 다 조져주고, 전도 타고 교회도 크게 세웠는데, 주님은 모른대.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이 누구 이름을 했단 말이오? 자기 이름을 했다. 말은 예수인데, 뒤에는 자기가 들어있어. 그 자기를 좀 알아주려면 섭섭하다. 여러분도 주님 일 하다가 전도하는데도 아무 인사도 안 하고 하면 섭섭하다. 이 섭섭이 막 바꾸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 욕먹고 막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함 없어야 돼요. 당연하다. 당연해. 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설교인데, 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어? 예수님을 교회 세워놓고, 대한예수교 장도회, 영성교회 했는데, 주님 모른대. 왜 그래요? 너는 내하고 상관없잖아. 내 이름만 빌려갔지. 여러분 수치에 명함했죠? 누구 명함에서요? 아도 없어? 아, 친구 명함 있잖아. 친구 명함, 구청장 명함, 대통령 명함도 있잖아. 없어요? 그 명함 어디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 예수님의 명함만 가다니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예? 예수의 진실한 마음을 얻고, 예수의 마음을 얻고, 예수 이름만 들고 다니요. 그 예수님 그런 사람 같이 못 사게 돼. 천국에 도무지 못 간대. 예? 그 예수를 닮아서 같이 가지.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닮아집니까? 용이 꽉 자리 잡았는데, 예? 용을 빼는데, 용을 느끼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내 속에 용이 있다는 느끼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니, 용도 못 느낍니까? 그럼 뭐 느낍니까? 예? 우리 누구하고 싸워요? 용하고 싸우잖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싸웠어요? 뱀하고 싸워, 뱀. 그 뱀이가 이겨서 용이 됐잖아. 그 이스라엘 임금이 뭐예요? 용이지. 그 예수님 용 잡아요? 계시록 몇 장에? 20장에서. 그럼 예수님 증인 것에 받고 증거 마치 올라가면은 용이 어디서 떨어져요? 어디서 떨죠?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그 갖고 오세요, 예수님께.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설치잖아. 그 여자가 예비서 같이. 그 다음에 아들도 못 놓고, 예비서 못 간 또 여자가 있어. 밥이 이렇게 용이 잡아먹는 거지.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지만은 너희는 내 이름만 사용했지 내 마음이 없다. 나는 구원이고 사랑이고 주고 싶은데 너희는 선악과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예수님 앞 와서 주여 나 아시지요? 나 서울에 큰 교회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고 담임이고 모르겠다.
내 장목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유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자라 했어요. 불법이 뭘까요? 법이 아닌 거. 불법은 죄요. 예? 7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지. 내 말을 듣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면은 무너진다. 그렇겠죠?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심판할 때 마태 3장에서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봅시다. 마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호시아 8장에 열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당시 구약에 그 금송아지 믿으세요. 예? 호시아 아말 안 믿어. 그렇게 마음속에 용이 딱 자리 잡고 용의 세력이 갔단 말이요. 그렇게 아스로 도끼를 가져와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자, 세례요한이란 말이요. 그때부터 물로 세례 줘서, 그전에는 물로 세례 안 줘서요. 그 뭐, 아브라함 자손은 뭐, 언약이 뭐요? 할례. 할례는 물이 아니죠. 할례는 차돌이야. 차돌로 남자 양피를 베는 거야. 예?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요한까지. 2000년 동안.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로 와서, 비로소 물에, 요단 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서 나도 세례도 하고,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높으신 분이 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 합니까? 하니까 저 예수님이, 아니, 공이야, 공이. 너는 엘리야고 나는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일을 하려면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할례가 물 세례로 바꿔지는 거 아니야. 네? 아브라함의 할례는 손으로 받잖아요. 근데 예수 할례는 손으로 안 받아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응? 나가 누구요? 세례 예수님 아니야?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가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그분이 속이래. 내 뒤에 또 다른 분 있다는 거야. 어떤 분? 아브라함 할례가 진짜로 성취되는 예수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마지막 엘리야로서 예수께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성신 세례, 성령 강림을 가르쳐, 성령. 그게 아브라함 할례란 말이죠. 성취가 됐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 그 아담부터 4천 년 만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손에 키작을 들었어요. 키작은 뭐요? 농사지어서 까불러서 알곡 죽죽이 가르는 거 아니에요? 키작 봐서요? 못 봐서? 잘못 보고 요새는 없어요. 시골가 시골도 키작 없어요. 왜? 좀 기계를 하기 때문에 키작 필요 없어요. 민속 박물관 가면 키작 있습니다. 그래서 키작으로 알곡 갈라내요. 나도 해봐서요. 그 힘들어 하면요. 한참 하면 힘들다고요. 그 예수님이 키작을 들었대. 뜻이 뭐냐? 심판한다는 거. 그 호시아 당시 키작 들었어.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서 축적이 잡아가. 알곡은 못 잡아간다. 그 알곡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갔다. 그래도 430년 살고 돌아간 것이 수르바벨 회복이에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과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거지라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그 본문에 가세요. 자, 호시아 8장 3절에 2절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선은 하나님 삼위일체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 사람들은 급하면요 예수 찾아요. 예?
급하면은 하나만 안 찾아요. 그 이사 63장 보시다. 심판날에 망할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망할 사람 이렇게 입으로 이런 말을 해요. 63장 15절에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아주 근사하지요. 뭐, 100% 잘 믿어. 근데 가짜야.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엔 죽어 없어. 껍데기야. 예? 이거 불특자들입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보세요. 버림받을 사람들은. 예? 은혜가 항상 와서 자라나야 되는데,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은혜가 안 돼. 성경이 양식인데, 안 돼. 성경을 관심이 없어. 그 밥은 하루 세끼 먹으려도, 밥한끼안 먹으면 화낸다고 왜 밥 안 주냐고, 응? 근데 이 성경이 밥인데, 영적 밥인데, 이 밥을 안 먹어. 그래서 그쳤어. 심판날에. 그 북방 내려올 때에, 날개가 없어, 날개가. 이만한 날개가 없다고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잘했다는 거야. 그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닌데, 너 아버지는 마귀잖아. 자, 마태 8장에 유대인들은 아비가 마귀겠죠? 그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그 예수님 보니까 죽어도 마귀, 저 하나님 아들 아닌데, 너 애비 마귀잖아.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요? 환불로 봐요. 감히 찡해서? 안 했지? 안한거 가짜야. 아버지 부르면 가슴이 찡해야 돼. 예? 그러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아, 또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고, 또 하나님과 친구인데, 아브라함을 중보로 세워놓고는, 아브라함은 몰라도,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면은 하나님 압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해놓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가 막히네. 그 말이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 말이 마태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사. 여러분, 마음이 항상 온유 겸손해요. 때로는 막 신경질 나요. 응? 아까 신경질 봤어요? 할아버지 신경질.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봐서 딱 붙들긴데, 응? 다 오거든요. 요 신경질을 못 온다 캐. 내저 전화 오거든. 신경질을 못 온다 캐. 그 나이가 80이 넘어서 왜 신길 냅니까? 그 속에 주인이 있다니까요. 용이 있어서. 그 막길 못 알아들어. 막에는요, 해방꾼, 방해꾼이요. 나이가 역사하면 성경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볼때 눈물 나세요? 손 들어봐. 난 성경 보고 눈물 나더라. 그 손 안 사면 뭐예요? 안 나, 안 나? 눈물 안 나? 성경 읽어도 눈물이 안 난다고 눈 빼버려. 그눈못 써. 그눈못 쓴다니까요. 눈은 왜 있느냐? 눈물 나라고 눈물이야.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에서. 주에서. 근데 많은 사람이 20여기 예수 믿어요. 그 하늘 몇명 가요? 14만 4천만 가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속았다. 막연히 속았다. 그래서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버렸거든요. 주님 제리를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원컨대 그래도 끝까지 버텨봐. 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람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가 돌아갔는데 하나님 보고 돌아오시래 또. 그 하나님 돌아올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떠나가잖아. 여러분 탕자 비유 알죠? 탕자가 몇째 아들인데? 셋째야 둘째야? 아들 둘밖에 없고 뭐 둘밖에 없어.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일을 맡아서 잘하는데 탕자가 동생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머니까 아버지 저내 유산 주세요. 유산 나 줄까? 유산 일찍 주세요. 나 아버지 집에 살기 싫어요. 딴데 가서 멋있게 살라고요. 그 아버지가 안 된다. 이 세상 얼마나 악한데 네가 나가면 당장 죽는다. 아닙니다. 이왕 줄게 있겠다. 주세요. 그 줬단 말이야. 그돈 있는 청년이 객지에 나가니까 뭐 모든 깡패들이 달라붙어서 돈다 뜯어먹었어. 그나 지금 배고파서 할수 없이 돼지 집에 가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쳐주고 돼지 먹는 팥값집에 지연면면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야. 우리 집에 머슴들은 밥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꼴이 되는 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 생각 그때 나서 탕자가 될 때야. 부잣집 아들이 탕자가 될때 그때 아버지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가서 아들은 다 틀려먹었고 종으로 써달라고 한번 사정해보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 그 재산 가지고 와도 아들은 아들이야. 그 날마다 대문에 서서 아들 오는 걸 기다리는데 함부로 이렇게 거지가 오는데 아들 같아. 그래서 쫓아가서 거지가 이빨 닦았겠어? 그럼 입이 뭐 악취가 나겠지? 응? 그래도 아버지는 냄새도 좋다 이게야. 입을 맞춰서 응? 성경 입을 많이 맞춰요. 유대인들은 인사가 입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 맞으면 큰일 나. 응? 우리나라는 엎드려 절하고 서양식은 악수하고 그 나라마다 인사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살았다. 내 아들 살았다. 그래서 옷을 벗기라. 목욕을 시켜라. 응? 그리고 잔치하자. 서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탕자가 누구냐? 우린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유태인들인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 아니 동생 그놈 다 지가 다 털어먹고 왔는데 뭐 저렇게 파 좋아서 잔치하고 야단이냐.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뭐야? 내 생일 때 연소 다 잡았어요? 안 잡았지? 왜? 내게 네게 그 네게 내겠는데 뭐 염소 뭐 그럼 니는 내 생일 때 염소 잡았냐?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네 동생은 죽었다고 하잖아 죽었다가 이놈아 그놈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할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 그게 큰아들 율법의 사상이에요.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예? 동생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다 이게 그 유태인들 그 마음이 그래. 그래 하나님은 둘째 아들 더 좋다는 거야. 다 털어먹어도 좋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와서요. 탕자, 회개하고 또는 노력했어요. 탕자, 회개가. 내가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부흥회 가면, 독창하면 그거 불러. 비단 비계 비듬머리, 돼지 밥통이 웬 말인고. 그 가사 그런 게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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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버지 품으로 빨리 가서 만나자. 그렇게 그 50년 전에 부른 것도 알겠어 다 잊어먹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몰라요.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화장 터지니까 아버지 우리 모릅니까? 모르겠는데 아버지 왜 우리 버립니까?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너 조상이 사다가 먹었잖아. 그럼 네가 나와서 내한테 말씀 순종하고 내 독서자 핌 있고 세일을 구하고 이사해서 읽고 하면 되는데 너 이사 세일 이달 했지? 예, 세일 이단입니다. 그렇게 넌 나는 널 모른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선악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어. 모세는 믿어도 선악 안 믿어. 그게 독사 새끼야. 예?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안 믿는 새의 언약으로 믿었지요? 그새 사람 됐지요?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일 반대하죠. 그 육체를 버려. 그 세일을 읽고 들으면 데려가겠대. 그러면 호시아서가 다시 연인데 그 본문 가봅시다. 자,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선한 목자요. 선하신 분이요.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대적이 일곱 머리 열 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 교회는요. 하나님이
종을 세우지 사람이 세우면 안 돼요. 응? 이사 1장에 예루살렘의 경고장이 뭐요? 나는 이사를 세웠다. 근데 그들은 이사를 죽여버렸어요. 오늘 목사님들도 하나님 세운 목사가 아니오. 사도는 12사도 그 계통에 맞는데 지금은 사도가 아니고 선지요. 선지를 세워야 돼. 그게 선지서를 외치는 종이 하나님 보낸 종이고 이 시대에 나팔 시대에 선지서를 안전하면은 사도지 선지가 아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선지서를 100% 전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예가당 중앙재단 하나님 세운 재단이요. 그래서 한 구원자요. 이름도 다 지어놔서 이사 8장에 또 복잡해. 달달달달달달달. 네? 마일선 하사 봤어요? 그 누구 알아요? 그게 마스터 종교를 누구 아냐고. 여러분 알죠?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죠. 그 스크라 사람 보니 그 지드노사도 마침대 했거든요. 그 구의사 지드놨죠. 정을 24일 맞춰. 예? 다 날짜 정해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 왕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투표하고 제비 뽑은 거요. 그 사람이 왕이지. 하나님 왕 아니라 이 말이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를 보냈거든. 근데 이 사람 호세를 안 따라가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따라가고 선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선지를. 저희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치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방요. 하나님 모르는 방백, 마귀 방백이요. 오늘 태연세시 목사들 하나님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목사 안수 줬다고요. 응? 하나님은 신학교가 없어요. 네? 그럼 고기 잡는 거 잡아다가 돛 열쇠 맡기고 응? 목나무 키우는 거 잡아다가 다림줄 주고 또 경상도 농사짓는 불러다가 또 뭘들 주고 아, 신기하단 말이요. 그 세상 학문은 안 통해. 근데 오늘 교회는 세상 학문을 따져. 어느 신학에 무슨 박사학위 받았느냐. 응? 그걸 따지니까 당해서 그 목사로 온 사람은 그 학교 회의도 그들이 요구한 대로 어느 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아봐야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게 목사들이 논문을 남의 홍치 가지고 거짓말해서 하는 거요. 그 신문 얼마만 남습니까? 저기 큰 교회 목사도 외국 가서 박사 논문 쓰는 걸 남의 걸 표절해서 남이 쓴거 갖다 뺏겨 썼어.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재판 받았잖아, 지금. 그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박사를 좋아해가지고 박사 장사가 왔어요. 박사 장사인데 박사가 가짜 박사야. 시골 교회는 50만 내. 그냥 주는 거야. 박사 학위장을. 그 서울은 200만 내. 우리 교회도 여자 한 분이 박사 학위 받았어요. 돈을 20만 줬다던가, 뭐 줬다 해. 나 이제 먹었네, 벌써. 그 내가 50만 원? 근데 내가 봐서 학위장을. 학위장 봤는데, 다들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어요. 여기서 한 잔씩 살래요? 그러면 그게 명예야, 명예. 어디 가서 내가 박사라 하면, 박사 학위장. 응? 하나님이 통하겠어요, 그거? 그러게,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지도자, 나의 모르는 방이요. 하나님 모르는 방백은 가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는 선지는 호시아, 아모스, 응? 요엘, 그 당시에. 저희가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은금으로, 은금이 돈이죠. 아니, 전쟁 난 탓이요. 금방금이 떨어졌대. 금다 사라졌대. 이런 데좀 사놨어요? 아니, 전쟁 나면 금이 뭐 필요해? 돈이 필요 없으니까. 금 놔두면 전쟁 지나가면 나중에 금 팔면 되지. 예? 전쟁 때문에 금 샀어요? 안 샀지? 나도 안 샀는데. 소용없어요. 그렇게 은과금을, 우상을 만들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금이 아니다. 그 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다윗의 집에서. 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에 모세 형님이 대제사장인데 3일째에서 애굽에서 굶어죽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가 하나님 송아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금은 안 깨지고 십계명이 깨졌다. 무슨 뜻이냐? 우상숭배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 뜻이에요. 예수가 죽는다. 그렇게 돈이 예수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예수 밑에 돈이 필요해야 되지. 예수를 위해서 돈이 써야 되지.
돈 때문에 예수를 팔면 안 된다고요. 예? 돈 때문에 예수 이름을 팔면 안 된다. 파멸을 이루리라. 5절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열집바가 사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그 솔로몬 범죄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그때 제사장 아히야라는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가니까 하나님이야, 그옷 12조각 찢어봐. 그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솔로몬이나 느호보하고 주라. 그 하나님, 느호 이러봐. 내가 내 나라, 네 나라 10개 줄게. 네가 왕이 되라 했어요. 그 솔로몬 왕국이 풍국이 돼. 갈라져요. 뭐, 솔로몬 뭐 했는데 금송아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호보암도 솔로몬도 금송아지 믿었지. 나도 금송아지 방 그렇게. 그, 단, 베델에 송아지 두 마리 세워놓고, 8월 15일 날 예배 드리자 하고 모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호시아 보냈어요. 그 송아지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안 들어. 그래서 아수르 불에다가 쳐라! 그세번 쳤어. 771년, 740년, 721년에 다 잡혀갔어. 예? 그 종말에 우리 교훈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요. 북방에 뺏겨. 소련이 다 잡아가. 수정 통치야. 자,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인간의 지은 죄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해야 끝이 난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들었지. 참신이 아니니 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이고 빛이지. 근데 아론이가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이 선악과는 거짓말이거든요. 모세가 당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백성에게 금을 막 송아지 만들었어 하니까 당신도 아다시피 내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나 송아지 만든 재주가 없습니다. 만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금을 갖다 놓고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졸면서 금을 그저 풀무에 딱 던졌더니 내가 졸 때에 송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요? 거짓말이죠? 지가 만들었죠? 인간은 그게 인간이요. 인간 본성이 날 때부터 죄를 가져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젖꼭지 깨물지? 누가 배웠어요? 배웠어. 위에서. 지 엄마도 깨물었거든. 그, 지 딸도 깨물어. 그 딸도 또 깨물어. 왜? 왜 깨물었어요? 젖이 안 나니 깨물었지. 젖이 펑펑 나면 왜 깨물어? 뭐 저단 나면 배고프니까 탐심이지, 탐욕이지. 금방 태어난 것이 말도 못 듣는 눈도 잘못 듣는 게저 꽃이 깨물어. 왜 저단 난다고? 그게 원죄란 말이야. 여러분도 많이 깨물었죠? 안 깨면 사람도 아니지. 그 강아지는 안 깨물기다. 엄마 저절요. 그 사람은 깨물어요. 예? 그 사람이 개마다 못해. 그게 선악과 원죄라는 거예요. 누구 배운 것도 아니요. 지가 타고 나서 그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장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거짓말에 1등이야.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 형제도 사람도 믿지 마요. 다 거짓말쟁이야. 그럼 성경만 믿어. 성경 진리만 믿어야 돼.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좌익한다. 근데 유대인들 진리 안 믿었죠? 거짓말쟁이야. 조상부터 거짓말만 했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트리우리라. 이 한마디가 교회의 송아지가 돈이 없어지리라. 교회 돈이 우상이다. 예? 돈이 교회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힘이지.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 전부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여호와가 필요하면 당신 쓰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예? 1년 예산을 세워 편성해. 그래서 맞춰봐. 안 맞으면 더 거출해야 돼. 월정해. 예. 강제로. 내가 어제 월정 하나 갚지. 월정해요? 내가 강제로 현금 내라 갚을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죠? 그게 잘하는 거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당신 건데, 필요하면 당신이 갖다 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안 맞출 수가 없어요. 자꾸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죠? 그, 뺏고 싶어?
들고 싶어? 빼고 싶은 건 뱀새끼야. 들고 싶은 건 성령 역사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송아지가 부서진다. 그거 싸다. 그 교회가 크다 작다는 건 뭘 따집니까? 경제력으로. 예? 서울에 큰 교회 있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많아서. 예?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수가 못 따가죠. 그런데 제일 큰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계 애굽당 중앙재단 뭔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다림질이 있어서 그래. 제일 큰 교회 집사인데 그럼 어깨가 쳐져 그래 쳐져 어깨에서 올려야지 이렇게. 아니 어느 교회 다녀요? 세계 제일 큰 교회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다시 어느 교회 나가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그 어딘데요? 여기 상도동 가면 5층에 끼어 있습니다. 자,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뭐 말입니까? 바람이 십니까? 바람은 났다. 바람 먹었다. 바람 먹었어. 그 바람 뱀한테 바람 났다 그 말이야. 세상에 바람 났다. 예? 아담 자가 뱀에게 바람 났다. 바람을 심었다. 그렇게 가짜를 심었다. 예?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강풍을 거둔다. 강풍은 뭐야? 태풍 아니요. 그 전쟁 나면 다 날아간다 그 말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자, 베드로는 고개 잡다가 열심히 받았죠. 천국에 씨를 심어. 베드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어. 네가 천국 열쇠로 교인들 영생시켜라. 그 베드로 뭘 했어요? 회개나! 천국이 가까웠죠. 그 목 잘렸어. 응? 십자가 가꾸러 죽었다니까 그 말 하다가. 우리는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그때 봤죠? 온 지가 133년이 됐어요. 그 우리 보고 너는 다림질을 쳐라. 다림질을 베풀어라. 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질을 베풀어라. 왜 다림질을 베푸냐? 지금 항충이 나온다. 또 뒤따라 불시판 온다. 그 항충과 불을 피하려면 무슨 줄만 있으면 된다. 무슨 줄이요? 다림줄. 그래서 그라 사단권이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더라? 스룩가서 있더라. 그 다림줄이 뭐예요? 말씀이 다림줄이요. 그 다른 것을 못하는 구의사, 정월 24일, 예? 다른 게 몰라요, 뭔지요? 그 연장 날짜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령왕 구의사, 학교에서 가라서, 예? 출발점이에요. 그 구약도 바벨론 갔다 와서, 성전 건축 중단됐지요? 응?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 중단했어. 그런데 다령왕 명령을 다시 내려서, 응? 그 고난의 집이, 구의사 집이요.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야. 성전 지대나라. 4년 3개월, 6년 12월 3일에 마쳤다. 끝났어요. 우리 재단은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에서 전 3년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통령 데려가서 서거시켜서. 예? 참 비극이죠. 대통령이 총에만 죽다니 말이 되는가. 그 하나님 그래 데려갔다고요. 총 안 쏴면 그냥 죽겠어요? 총 쏴야 죽지. 그럼 남은 거는 5개월 남았는데, 5개월이 몇 달 남아서 될 것 같아요? 그거 모르지 또. 7월 달이야? 8월 달이야? 그럼 초막절은 몇 달 달인데? 7월 15일. 한 달 넘어야 돼. 초막절 지나고 한 달 넘어야 5개월이 출발한다고요. 그럼 5개월은 심판의 경계선이 유다는 포함될까 안 될까? 왜 멍청해? 유다도 5개월 나요? 유대나라도 5개월 하여 오냐고요? 아니요? 그럼 유대나라는 몇 월 하려는 와? 10일 하려는. 그건 잘한다. 10일 하러 왔다. 그 유다는 미리 앞에서 시련 받았잖아. 계속. 5천년 동안. 창세기 45장 때문에. 원수 싸우면서. 900번 전쟁이 나고, 그래서 끝을 바로 맺는다. 그러면은, 인을 쳐야 되지요? 인 치는 거 들어봤어요? 송아지가 쳐, 강아지가 쳐. 어? 틀렸다. 다른 천사가 친다! 다른 천사. 계신 몇 장이요? 7장 2절이다.
천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요? 우리 심부름 꾼이야. 우리가 천사도 높아.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도와줘. 소식은 가브리엘이가 도와주고, 전쟁은 미카엘이가 도와줘. 걱정 없어요. 전쟁, 왜? 위에서 전쟁, 하나님 전쟁이니까 전쟁 막아줘. 미카엘 천사가. 거기 다니엘 몇 장 있죠? 12장. 남방이 찌르면은 폭발이 내려와. 근데 트럼프가 찌를까 말까? 이제, 그 시간 맞춰야 되거든요. 찌르긴 찔러야 되는데, 미국에 국방부 장관들이 많잖아요. 지나간 시대에 모여가지고, 여봐, 그 이번에 시리아는 쉽게 쳤는데, 북한은 좀 다르지? 그렇다라다 이게요. 북한이 겁이 난다 이게요. 북한을 찌르면은 중공과 소련이 가만히 있을까? 저 새끼인데, 그게 빠지는 거요. 그러나, 뉴스들 봐요. 트럼프는 이미 다 끝났다. 내 마음에 결정만 하면 때린다, 가서. 근데 그 트럼프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누가 주관합니까? 그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의 왕이 북방을 찔렀다. 그 북방이 내려올 때 졸면서 동북에 소문이 나더라. 동북에 소문. 그 소문 때문에 북방이 깜짝 놀라서 덜덜덜덜 떤다. 그때 네 대군, 네 다니엘, 네 백성의 유다 백성의 대군 미가엘이 동원될 것이다. 그날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나 서울은 한 살도 못 쏜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 11장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영을 못 이겨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영을 만든 분이 져야 되지. 예? 그럼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는데 내 몰라 할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 지혜는 뱀 같아야 돼? 순결은 비둘기 해야 하고 교훈했다니까요. 뱀이 지독한 놈인데 그 배울 게 뭐였어요? 지혜는 배워야 된다. 지혜. 그럼 계시록 이사야 11장에 왕국 건설이 예수님 나라가 오는데 기호 세울 때에 다윗의 집에 한 싹이 났는데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일곱 명 오나 그래? 일곱 명.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결의 신 온다. 그 신이 하나님 신이요. 그 신이 열매를 인간이 못해요. 인간은 뱀을 상대도 못해요. 얼마나 뱀이 거짓말에 깊은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 용의 세력들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박사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금송아지를. 그래서 박살났다. 그 말이죠. 그 세일 말씀이 좋아요. 금덩어리가 좋아요. 나가 그 하면 좀 미쳤다 캐. 그 말 하면 그렇죠? 근데 네가 미쳤어.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넌 돈에 미쳤잖아. 그 이 말씀 미치면은 주님이 데려간다 했는데 돈에 미치면은 돈과 같이 박살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오리라. 이방 사람이 삼키오리라. 사마리아가 열매가 없는데 있다 해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아담의 가정은 뱀에게 먹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한 그릇 같도다. 그릇도 보기 싫은 그릇 있죠. 그 쓰레기장 버리는 거예요. 예쁜 그릇 있죠. 예쁜 그릇. 예쁜 거 아낀다고. 그릇이. 예? 여러분 나쁜 그릇이요. 요 좋은 그릇이요. 어? 좋은 그릇. 좋은 그릇은 냄새가 나야 돼. 향기가 나고. 나쁜 그릇은 다 버려. 예?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면은 예쁘고 순종 안 하면 나쁘다. 그 신앙 중심이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일, 세원약과 세일, 세시대, 그게 머리에 꽉 차야 돼, 사상에. 우리 정신 사상에. 3대 무장이, 삼위일체 역사가. 그런데 모든 교회는 금으로 꽉 차서 금으로. 만나면 돈 얘기한다. 만나면 금. 어디가 금 좀 싸게 살 수 없는가.
넌 그럼 얼마 몇 킬로 만하느냐 그런 말하고, 응? 넌 몇 평 집에 사느냐, 응? 그 몇 평이면 금이 몇 평이냐 그 말이요, 응?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 다림줄이 소망되면요, 이 세상이 다 우리 것이요. 거짓말 같죠? 진짜야. 예수님이 다림줄 가졌어. 예수님이 이 땅 주인이요. 그럼 예수님이 가진 다림줄 내가 잡으면 그게 내 거요. 아, 부부 일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부부 일체요? 신랑 누군데? 그럼 다림줄 있어요? 딸이요. 신랑은 예수인데 다림줄은 없다. 그 가짜 예수야. 그 장로교는 예수는 믿어도 다림줄 없어. 그 가짜야. 그다음 구절에요. 저희가 홀로 처한 덜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나귀는 사람이 기르는 거 아니에요. 홀로 사는 나귀, 덜 나귀잖아. 그렇게 하나님 볼 때, 너희는 나귀는 나귀인데, 내 나귀가 아니다. 너는 주인이 아수르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연애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주고 사랑했다. 근데 누구하고? 아수르하고. 저희가 열방 가운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어? 오늘 종교 협상 돈을 주고 협상해요.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릴 수가 없어. 마귀가 뜯어먹고 잡아가도 하나님 연대를 정해서 430명 찾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응?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세하게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북박하러 오면요, 다 잡혀가고, 택한 사람은 예수님 다 잡아오고, 그게 강권 역사입니다. 5개월 강권 역사. 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죄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죄를 씻으려고 재단 만들었더니, 죄가 더 왔다.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마태 7장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충권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새 언약과 새 일. 새 언약과 새 일이 아버지 뜻이요. 그 새 일을 고하자면 고하면 데려가고 안 고하면 안 데려간다.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만 가지란 것은 많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613가지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하나도 못 지켜요. 십계명도 못 지켜요. 율법을 다 뭉쳐서 엑기스하면요, 두 글자 나와. 사랑. 우리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외우고 했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 사랑인데. 그 성경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내 속에 안 들어온다, 사랑이. 그 쭉적이요. 쭉적이라니까요. 그 성경 읽고 눈물 났다, 통회했다, 또 설교 듣고 이해가 됐다, 지금 시대가 알려졌다, 그 사랑받은 거예요. 그 성경 들고도 앞이 안 보인다,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 절망, 낭만밖에 없어요. 신경질적이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율법 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제물 드려요. 그 제사한 게 고기를 먹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니까 못 잡수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제사에 먹는다고요. 그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만 몰라.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남았는데, 400년 만에 남았는데 다시 보낸다. 이게 성전 방마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도 다 체험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읽고 들어도 못 지킵니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 때문에 폐역인간 쓸모가 없어요.
말 안 들어. 귀가 막혀서. 눈이 막혀서. 하나님 편에서 뭘 욕하느냐? 야, 계시록 1장 3절이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만 내가 원한다. 듣는 자. 읽고 들으라. 그건 할 수 있죠. 지금 듣죠? 안 들려요? 사마리아 심판이 와요. 사마리아 교회 심판 온다고 폭박하라니. 그 들으면은 주님이 고쳐가겠대. 일곱 명이 와서. 그 우리가 대표적인 재단으로서 계시록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전하는 두무도 마요. 그 책이 참 좋다고. 그런데 찾아오질 않아요. 좋긴 좋은데. 답답하죠. 그 내가 홈페이지 가서 네이버에 가서 스루바벨 선교를 클릭하면은 우리 설교가 나오니까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 깨닫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찾아요. 목이 마르면 분명히 물 차다. 배고프면 떡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 배부른 사람은 있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선악과 원죄가 세상에 꽉 차버렸는데 이 죄를 씻는 방법이 예언을 비춰서 녹여서 초막절에 다시 만든다. 재창조. 기독교는 창조 종교인데 은혜 시대는 새 언약으로 새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 율법의 피조물 안 된다. 못 쓴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피로 샀다. 그런데 너희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았다. 그 새 언약이고 이번에 세일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이 6000년 묵은 폐역을 내가 다 태워버리고 고쳐서 초막절로 천연역가 되게 하겠다는 거지. 그 참 큰 역사인데 힘듭니다. 인간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에 동작구에 상도동에 애교당 중앙재단이 세계를 살리다 하면요 길가가는 개도 없어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강아지야, 우리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멍멍멍 빼닥에 달라 그래.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인 만났어요? 마귀야? 신경질이야? 고집이야? 불순종이냐고. 그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럼 기뻐요? 기쁘다고? 자, 정각들을 세웠으며, 정각은 높은 집이요. 돈 많이 든 집을 지었어.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견고한 성읍이요. 값비싼 거. 돈 모아서 유다가, 그래 바벨을 잡혀가서. 솔로몬 성전부터 시드기야 다 잡혀갔죠? 그 남은 사람은 거지만 남았어. 거지만 예루살렘의 노숙자가 됐다고. 돈 있는 사람은 다 잡혀갔어. 그게 예레미야 39장의 역사 예언이야. 내가 그 고울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럼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의 부자 동네인데 부자 성읍이죠. 소돔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세계에서 제1등 부자들만 사는 그 곳이 소돔성 고마라성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도 그거 갔지요? 왜 갔어요? 먹고 살려고. 양적 짜서 팔아먹고 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모르고, 조카 놈이 삼촌이 복인데 모르고 불탈 동네를 갔다고요. 그래서 하룻밤에 불탔지요? 지중해 가봤어요? 지중해도 못 가봤어? 그럼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태평양 가봤어, 태평? 응? 그, 낙동강 가봤냐고? 그것도 못 가봤어? 지중해가 소돔 고모라성이요, 옛날에. 바다가 푹 깊이 빠져가지고, 이 해수면, 바다하고 지중해하고 100m 차이가 나. 그 물이 들어가면, 펌프로 보내야 되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염분이 많아서 고기가 죽어. 그게 사해바다라, 죽은 바다야. 이 지구가 앞으로,
없어져버려. 죽은 바다야. 그렇게 새로 만들어야 돼. 새하늘 새 땅, 천년한 식도 만들고 무궁새도 만들어야 돼. 그 종말을 하나님 보여줄 때 소돔성과 같이 되리라. 소돔성. 이 세상이 지금 소돔성이요.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다 불탈 집이요. 그래도 돈 벌어 집 지어야 돼? 네 보물을 어디서 안 도나? 그게 들려요? 그 들리면 사람이요. 그 말도 안 들리면 짐승이에요. 예? 하나님 돈준 것은 예수 만나서 잘 살라고 준 것이지, 마귀 만나서 불타 죽으러 준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개팩하고 아주 성질이 못해가지고 자꾸 욕심만 부린다. 어린애 사탕 봉지도 봐요. 다지 혼자 하겠대.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안 가르쳐줬어. 이제 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은 다 똑같아. 피치 못해요. 그 하나님이 뜯어 건 채 돼, 지를. 그래야 하나님 닮아지지. 예? 하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는 양식 받아 먹어. 새 은양 먹어. 새일 먹어. 새 시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근데 북방 독수리가 온다고요. 잡으러 온다고요. 그래서 동방 독수리 밑에 가면 보호받고, 동방 독수리는 모르면 육체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만 집읍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심방감사헌금 정영주 집사님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받았던 에덴 낙원을 강경한 뱀이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리고 잡아먹었나이다. 뱀을 만든 주인 아담이 오셔서 죗값을 다 지불하고 아담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살려서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안식을 이루셨고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피를 쭉 갔었는데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계시록으로 나팔 불어서 재앙을 보내서 알곡만 모집하는 이 동방 역사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 인으로 종들 이마 인을 쳐서 시온산의 첫 열매 13사천을 모으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지체치 마소 속히 모아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방 감상 바친 집사님 가정에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심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